콘서트 날. 바이. 약간 피곤해. 잠이 올 것만 같아. 전화랑 문자 와 있길래. 몰라? 네네. 오. 아 여기 있네. 여기? 네, 아. 방아쇠 분들이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방아쇠 그랬어 그 화장 지운 거 아니야? 왜 연예인 보고 싶어? 연예인 보고 싶지 어?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둘째 날 오늘 화장 지우고 가면 안 돼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엄마가 어제 딱 집 들어가자마자 왜 화장 지우고 왔냐? 연예인 보고 싶은데 지금 엄마 알았어 내일은 화장 안 지우고 올게 엄마가 연예인 영재 보고 싶나 봐요. 왜 화장 지우고 왔냐고 뭐라 했어. 하, 벌써 서울 두 번째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일단 팬분들 반응이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정말 다행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샌리스 고민했던 거를 이렇게 뭔가 알아주신 그런 느낌이 정말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다리가 하고 나가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까지 정말 끝까지 아주 재밌게 먼저 해보도록 푸셔야죠 오늘도 어제도 우리 갓세븐이 히터 스테이지 했으니까 오늘도 아주 부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긴장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툰 것들이 좀 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보완해서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형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맨날 이러고 다니면 안 되네 그때랑 약간 다르죠 오늘 잘 볼게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잘 볼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 봐 감사합니다 우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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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가자 깨래 가자 깨래 여러분 파이팅 조심하세요 둘 셋 G 워티 세븐 짜잔